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사망자 중국 통계 이상하다. 중국 공산당은 속임수의 선수들이고 통계 조작하는 나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수차례 제가 뽕평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드러나네요. 후베이성, 이제 우한이 있는 그 후베이성이죠. 노인 15만 명이 사라졌다. 이거는 중앙일보에 나왔는데요. 이야, 15만 명이. 왜냐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연금을 받는 수용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만 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삭제됐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이, 야, 이게 공산주의예요. 참나 환장하겠네. 76일간 우한을, 후베이성 우한을 봉쇄했었잖아요. 그리고 사망자 숫자를 축소해서 발표한 겁니다. 요거를 지금 어저께 홍콩 빈과일보가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 인용해서 이제 보도했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이 터뜨린 거죠. RFA 여기서 터뜨린 건데, 지난해 1분기에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그 명단이 갑자기 15만 명 이름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가 보도한 거를 또 홍콩 빈과일보가 또 받아서 또 보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중앙일보가 받아서 또 보도한 거고요. RFA가 후베이성 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한 건데요. 야, 15만 명 사망자 이름을 빼버렸네. 왜 뺐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그 기간 1분기죠. 작년 1분기 장례식과 매장 건수를 언론이나 이런 데 집계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대요. 그걸 왜 금지시켜? 이게 이런 게 다 들통날까 봐 장례식 이런 집계 이거 못하게 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이에요. 이게 통제사회,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로 가자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중국식으로 가자는 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야, 지난해 1분기에만 후베이성에서 41만 건의 화장이 진행됐는데 요거는 화장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2019년, 2018년에는 37만 건, 36만 건. 그러면 약 4만 건, 5만 건이 화장이 증가한 거예요. 평균보다. 그건 뭐 때문에? 작년에 뭐 때문에 증가했어요? 지진 났어요, 거기? 무슨 원자폭탄 떨어졌어요? 코로나잖아요. 이거를 통계해서 누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한 코로나 누적 사망자 숫자 3,869명이라고 발표했어요. 3,869명. 그런데 거기서 화장 건수가 4만 건, 5만 건이 늘어나. 평소보다 4~5배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망자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래서 그 류진이라고 이거 코로나 이번에 폭로하고 이런 현지 활동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그때 얘기한 게 후베이성에서 중국 정부의 발표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많을 것이다. 사망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사람 말이 맞네요. 최소한 5배 이상 사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보도가 15만 명의 노인 연금 받는 사람들이 명단에서 사라졌다. 통계 조작하고 명단 빼고 그냥 니네들이 알 거야 뭐야 뭐 알아도 그만이지 우격다짐으로 RFA가 보도 안 했으면 이것도 묻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활동가들 시민단체에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장례식이 포화상태고 이런데 왜 사망자 수가 요것밖에 안 돼 이런 얘기는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뽕평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그저 극우 꼴통이 돼서 괜히 중국 싫어해서 그러지 너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렸잖아요. 나오잖아 이제 다. 그리고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미 유전자 그 변이 13종의 변이 바이러스 확인했어요. 요거는 CNN이 보도한 건데 요게 이제 WHO 조사팀이 2019년 12월에 우한에 들어가서 조사할 때 이미 나와버렸어. 근데 이번에 또 조사 들어갔거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원천이 어디냐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제일 먼저 발생한 데가 우한 아니겠느냐 하고 지금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중국 당국이 여기서 이제 그걸 그 조사팀을 막 회유하고 WHO에서 들어간 거든요. 이거 매기는데 선수들이니까 WHO 사무총장도 그저 이건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중국 편 들어서 발언하다가 요즘 돌아가는 게 이상하거든. 요즘은 중국 편 안 들던데 그 사람 당초에 중국 편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우한 코로나 막 창궐했을 때도. 그런데요 이건 또 요거에 앞서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유명한 신문이죠. 요 올해 설 중국은 춘제라고 그러죠. 중국설 음력설. 여기서 항상 중국 사람들은 추모 국화를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뭐 신생 노란색 국화를 헌화하는 게 풍습이에요. 중국 이게 일찌감치 동이 났대요. 이게 예상하는 게 있거든 매년. 그러면 그 준비를 무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매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동이 났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봐서도 그렇고 저런 걸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사람 눈으로 본 장례식장 그 다음에 사망자 행렬 장례식장 불나고 통계가 어느 정도 튀겨야지. 예를 들어서 5만 명 죽었으면 4만 명 죽었으면
죽었다고 요렇게 뻥을 쳐야지. 어떻게 몇천 명, 3,800 몇명 죽었다고 그러냐. 그런데 15만 명 노인들 어디 가는 거야? 그 명단 왜 없었어?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하고 협력하자고, 미국하고 거리 두고, 이런 거 조작국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운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국처럼 막 통계 조작하고, 이봉규 같은 놈 막 잡아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시원하게 못하고 있거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압박하고 노란 딱지 붙이고, 뭐, 겉핏하면 조사하라고 그러고, 저도 몇 번을 조사받았어요. 이거 잘못했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양해 안 차는 거야. 왜냐면, 중국이나 북한 보도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망자 숫자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부정선거까지는 어떻게 해먹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중국 쪽 북한하고 같이 가려고 한미동맹 와해시키고 중국하고 자꾸 이렇게 협력하고 이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15만 명의 노인 명단이 갑자기 사라진 후베이에서 우한. 이야, 이제 중국이 세계 리더십에 슬슬 이제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상처는 많이 났지만 트럼프가 한 번 더 만약에 했으면 아마 박살을 냈을 거예요. 몇 가지 가지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 조작, 그다음에 탄압, 압박, 통계, 여론 이런 거 있잖아요. 언론 이런 거.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사실 조작 이런 거. 이게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아킬레스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소수민족들 독립운동하는 거. 소수민족이 구소련처럼 떨어져 나가면요. 중국의 힘이 금방 무너져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많잖아. 그다음 환율 조작하는 거.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손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FDI라고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 이건 미국 서방 자본 빼겠다. 이런 카드도 있고요. 카드가 많아요. 근데 트럼프가 한 번 더 했으면은 이런 거 발견됐을 때 아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왜 조작하느냐? 15만 명 노인 명단 왜 뺐느냐? 이러고 국제사회에서 달라붙어야 돼. 그리고 왜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 발생했는데 니네 침묵하고 있느냐? 사과 왜 안 했느냐? 책임 왜 안 지느냐? 세계가 이렇게 전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니네가 원흉인데 그리고 오리발 내밀고 나쁜 놈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다 나쁜 사람 나쁜 놈들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진핑과 이거 지금 당국 정치하는 놈들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겁니다. 중국 대다수의 중국 국민들은 속고 있는 거지 뭐 탄압받고 있고 말하면 타바다가 슬그머니 사라지잖아요. 과학자들 없어지잖아. 어디로 없어졌겠습니까? 그 죽이는 거지 뭐. 아니 몇 명 나왔잖아요. 행방불명됐어. 이거 코로나 잘못 얘기했다가 이런 나라입니다. 아, 이 보도가 제대로 나왔는데 이게 후속 보도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꼼짝 마라. 사기 집단 조작 집단 이걸 따라하려 이 한국의 이 사람들 돈은 부릅둡시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가자 이놈들 다 잡았어 이제.